날이 밝자마자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카메라를 설치해봤습니다.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인데요. 오전 9시 10분 태국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 입장했습니다. 한국에서의 첫날 잠은 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웨이트 트레이닝장은 선수들로 꽉 찼습니다. 과연 자율 운동을 하는 한국 선수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. 먼저 태국 선수가 보이네요. 아, 태국 선수만 보입니다. 숙소 앞에는 지난밤의 흔적만 덩그러니 놓였지만 꿀잠도 에너지 충전에 좋답니다. 한편 우리 태국 선수들 운동하라고 뭐 하세요? 같이 좀 봅시다. 음악과 함께 운동 중인데요. 하지만 플레움치 핑카오 선수는 지금 헤드폰을 끼고 있다는 사실. 음악을 못 듣는 우리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흥겹게 운동하는 게 좋겠죠. 이제 한국 선수들과도 일과를 시작합니다. 첫 일정은 뭡니까? 오늘은 슈퍼매치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날. 선수들이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데요. 이제 곧 촬영인데 준비 안 하나요? 머리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. 다 떴어요 지금. 동일합니다. 눈도 붓고. 아, 누가 저 때렸어요. 왜요?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이다영 선수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요. 걱정 말아요. 이거 보세요. 뭐 좀 많이 바르고 왔어요. 많이 안 발랐다. 눈썹만 그렸다.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는 선수들 모습도 제각각입니다. 아 진짜요? 자 이제 프로필 촬영을 시작해 볼까요? 그새 붓기가 싹 빠진 이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가며 촬영을 이어갑니다. 하나, 둘. 포즈의 고전부터 미소 노하우 발사까지 착착.